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녹스 DVA입니다. 예, 오늘은 예, 그 젤리 만들기 2탄인데요. 저번에는 뭘로 만들었지? 아, 하리보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솔직히 젤리가 아니에요. 여기 뭔데요? 고미 젤리. 네? 고미 젤리. 고미 젤리래요. 근데 이게 단맛이. 밖에는 초콜릿인데 안에 것만 쓸 겁니다. 그래서 초콜릿을 벗겨야 돼요. 일단 그 작업부터 하겠습니다. 고고씽. 일단 초콜릿은 벗겨서 먹는 걸로. 내일 밥도 또 여기다 대고 하세요. 카메라 보여. 되게 쉽습니다. 벗기는 게. 나 요령 알려드릴게요. 봐봐요. 여기 이거 젤리만 딱 집어가지고 떼면은 밥도둑. 초콜릿이 아주 맛있구만.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. 맛있다. 뭔가 찰흙 만지는 느낌인데 맛있는 찰흙. 얘를 좀 깨씻어야지. 아니, 손질. 나도 씻고 얘들도 씻고. 두 개나 맞네. 진짜 맞네. 난두개 정도만 쓰고. 도와주세요. 네. 저 씻고 있을게요. 예. 자, 오징어로. 이건데 손 냄새 들라나? 네, 뭐 어차피. 자, 이걸 어떻게 씻지? 그걸 생각을 안 하고 바로 무작정 했네. 아이, 보다듬기. 다듬어버려. 아, 그래도 초코가 좀 있어야지. 뭔가 그런 초코 젤리 같은 느낌이 나니까. 일단 초코를 조금 남겨두는 걸로. 큼직한 초코들은 버려주시고요. 카메라맨 보소. 네고. 자, 됐습니다. 조금만 더 씻어줘야 돼요. 어이, 나가라, 초코들아. 됐다. 대충 됐어요. 이 정도의 초코는 있어야 됩니다, 여러분들. 다 됐습니까? 자, 이제. 좀 부족하나? 아니야, 이 정도면 괜찮아. 예, 확대 좀 줄여주세요. 갑니다, 여러분들. 아, 맞다. 물을 넣어야 되니? 참. 망할 뻔했네. 먹는 물을 넣어야 되겠죠? 먹는 물을 넣겠습니다. 뜨거운 물은 개불! 내는 소리야. 됐다. 갑시다. 물을 좀 넣어야지, 말하지. 이건 여러분들 먹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넣었습니다. 그래도 신식을 하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. 자, 고고씽! 지금 1분 하고 있습니다. 30초를 추가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가겠습니다. 자, 꺼내려 봅시다. 근데 이게 좀 뜨거우니까 뭘 해야 돼? 잠깐 중심을 봤어요. 정제 쓰여. 아니. 자, 여러분들 일단은 이렇게 됐습니다. 예, 일단은 좀 초코를 좀마마 매직의 가루 초코를 좀 뿌려주겠습니다. 새알만. 오케이. 이렇게 지금 새알 뿌렸고요. 하나를 더 뿌려야지. 잠깐만요. 떨어뜨렸다. 여러분들 그러면은 일단 냉장고에 넣고, 예, 젤리가 된 상태로 다시 찾아보죠, 여러분들. 그러면은, 예, 젤리 먹으러 고고씽.